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인 광안대교에 보행로를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늘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수 있을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남원욱 해양교통위원장,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광안대교를 관광 자원으로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두분 모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먼저 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우리 부산은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30년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이젠 이대로는 안 된다. 부산이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민적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부산을 사람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좀 변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모든 부분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시각이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라는 태도는 바꿔야 합니다. 부산은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해양교통위원회가 지난 7일 시의회 대의실에서 부산의 대표 상징물인 광안대교의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네. 관광객이 찾아오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광안대교의 관광 자원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제도적, 안전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네. 논의해봤습니다. 우리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동서대 강혜상 교수님께서 광안대교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좌장으로서 우리 시의회 최도석 의원님, 그리고 이동호 의원님, 네. 그리고 부산일보의 김은영 논설위원님, 그리고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의 각재훈 상임이사님, 그리고 부산관광공사의 나호주 상임이사님, 그리고 부산시의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국장님, 지정토론자 8명이 우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네. 사실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광안대교입니다. 부산의 어떤 관광 상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광안대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좀 충분히 관광 상품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까지 광안대교가 부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차들을 다닐 수 있는 뭐 이동 이제 도로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가 랜드마크의 역할인데, 세계적으로 다리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다리가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의 자랑이고 얼굴이고 랜드마크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다소 지금 자체로도 관광 상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야경을 보거나 이제 그런 차원인데, 뭔가 좀더이 시민들 가까이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네. 개발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에도 이제 광안대교를 관광 자원화하려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것 이상으로서 이제 액티비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뭐 이제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입이 이제 꽤 많이 쌓이긴 했는데, 그건 이제 시민들이 내는 거고요. 누군가 외부에서 뭐 국내든 해외든 방문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부가가치는 그잘 보이는 야경이 좋은 숙박시설에 이제 차는 정도, 그 네.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둬라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그 관광 정책이 아니라 뭔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용 보행로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범 단계로 이 광안대교 개방 행사를 지난 7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주요 마라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광안대교도 좀 개방이 되는데요. 예. 사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광안대교 정기 개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 좀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교통을 차단하고 개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 광안대교는 지난 2002년 12월에 완공이 되어지고 2003년부터 개통이 되었는데 개통 당시에는 한 1200만 대, 1300만 대였지만 요즘은 일교통량이 12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4천만 대가 넘는데 네. 요즘 출퇴근 시간에 한 2만 5천 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통시설입니다. 네. 우리 부산시가 지난 7월 27일 날 시범적으로 교량 상층을 교통을 통제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께 개방했는데 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수영구, 남구, 영도구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지 않아도 해운대는 교통체증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방 행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10km가 떨어진 기장군까지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교통을 차단하고 하는 행사가 해돋이와 불꽃축제 그리고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행사 등 네. 이미 6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가 교통을 차단하고 정기 개방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이미 시범 행사나 여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개방 행사로 네. 시민들의 개방을 해달라는 그 요건은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더 나아가서는 광안대교 이제 보행로를 개설해서 상시 개방하자 이런 방안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추가 개설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있는데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을 차단하고 상시 개방하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지금 우리 광안대교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나 이륜차 등이 다니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시를 바꿔 가지고 보행자 도로로 만들고 네. 또 보행로를 설치해서 앞서 우리 확인한 시민들의 개방 욕구와 또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자는 그런 것인데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시의 건설행정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진흥과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 관광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네. 또 현장 확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이미 광안대교의 주탑과 주탑 사이에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입구부터 이 주탑들까지 어떻게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로를 설치할 것인가 이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보행로와 교통체증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원래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 관련해서 용역에 네.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것은 현재 자동차 전용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대교로 그렇죠. 보행로를 설치를 해서 자동차는 지금 현재와 같이 달리고 네. 보행로를 설치를 해서 우리 광안대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자는 그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뭐 전용 보행로가 있는 시드니 하버브릿지 같은 경우는 좀 관광자원 활성화의 대표적인 좋은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 효과가 좀 어떤 편입니까? 시드니 하버브릿지는 이제 우리가 광안대교를 이제
광안리에서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네. 그 숙박시설에서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 바깥에서 배를 타고 보는 게 우리는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하버브릿지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리의 이용을 최대한 많이 해서 부가치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하버브릿지 클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건 철교니까 이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반해서 네. 하는 건데,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이 한 4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런던의 타워브릿지도 역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사진 저것도 있고 그런데, 보행로를 개설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뭐라 다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가장 우려되는 점이 이제 그 안전 문제인데, 네. 뭐 제가 조금 앞서간지 모르겠지만, 그 보행로를 설치하게 되면 한쪽을 막고 한쪽에 모아주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보행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따로 특별하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차들이 올라가고 내리는 램프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떤 뭐 대안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안전 문제입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마라톤을 했을 때 광안대교를 직접 걸어서 건너본 적이 있는데, 이쪽 일대가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가장 큰 문제고 우려되는 문제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량들이 사실은 안전 문제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관광이나 보행권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관련 기관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 사고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건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이제 세 개의 문제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살 문제입니다. 네.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장강대교,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 네. 등 보행자 도로에서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자살 문제는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지 교량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지막 설치나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행자 그 교량에서는 네. 방지막 설치나 또 예방 조치 등 우리 이제 실내로 마포대교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도 놓고 여러 가지 글귀도 놓고 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높이도 좀 제한을 하고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 예방조치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살에 이르는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교량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기상에 따른 바람이나 우리 이제 이 해양 바다 위에 건설되어 있는 네. 그런 교량이다 보니까 기상에 따른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제 강안대교는 이미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우리 안전을 위하여 이미 그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네. 이게 뭔가 하면은 풍속이 그 초속 20m 정도가 되면은 상층 교량이 교통이 통제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층은 초속 풍속이 25m 정도가 되면은 하층까지도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행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이 기준에 맞게끔 사람의 기준에 맞게끔 교통을 통제를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안전규칙을 또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 안전문제는 이 기상에 따른 안전문제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인데 다리의 구조적인 안전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예. 뭐 여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리에 구조적 안전문제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교량의 구조적 안전 문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판단 하에서 설치물들을 해야 되죠. 보행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여타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지난 2월 28일 날 러시아 선박이 우리 강안대교를 충돌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때 신속하게 우리 그 우리 보강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네. 우리 애초에 설계하중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설계하중보다 애초에 설계하중보다 훨씬 더 하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량 기술은 보행로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타 다른 시설물들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구조적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실시를 하자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파사드나 또 다리에서 쏟아지는 분수를 만들자 이런 재미있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광안대교가 이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아래 이제 앵커 쪽도 상당히 넓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쪽 그 이기대 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그 램프를 만들려고 했던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카페를 해도 되고 어떤 액티비티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 하는 거에 어떤 베이스로 이용해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이 기본적이니까 네. 또 말씀하신 어떤 그 워터스크린이라든가 분수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다리를 더 예쁘고 고급스럽고 안전하고 다리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등반 프로그램이나 열기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열기구나 혹은 번지점프 이런 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보류를 하고 네. 실제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등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광안대교가 시드니 하버브릿지처럼 좀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과제가 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다리가 그냥 이동과 어떤 수송의 의미만 갖고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네. 그 다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어라라는 식의 어떤 우리 고정적인 그 고정관념을 좀 깨고 다리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래서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약간 보행로뿐만 아니라 뭐 다리를 등반을 해야 되고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뭐 앵커브릿지에 지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용할 방안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부산은 이렇게 산과 바다와 강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존도 못하고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큰 과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된다는 전제하에 문제점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네. 지금은 사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금문교도 되고 시드니 하버브릿지도 되는데 광안대교는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달렸다는 거죠. 관광 마이스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상징적 건축물인 광안대교를 이제는 상징을 넘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상징적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돌아오는 부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앞서 의원님께서 광안대교가 시민의 것이니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시민들이 광안대교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